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리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How Things Work라는 제목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물건들이 아니면 기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에 대한 비밀들이 섞여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첫 번째 우리 페이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요, 카드 단말기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의료용 장치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이죠, 이기계들에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A machine uses power to bring about a task. 기계는요 uses power 힘을 사용합니다 to bring out bring about이라고 나왔는데 bring은요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task는 일이죠 일을 가져오기 위해 힘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일을 가져오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우리가 의역을 해서 일을 하기 위해 힘을 사용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여기서 power는 힘뿐만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Examples include mechanical systems, computing systems, electronic system, and molecular machine이라고 했는데, 어, 그에 대한 예들은요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Mechanical system 그런 기계적 장치들이나 컴퓨터 장치 그리고 전자 장치, 마지막으로는 그런 molecular라고 하는 건 분자 machine 기계 분자 기계들이 이것들의 예가 된다고 하네요. In common uses, 그런 흔한 사용에서, 흔히는, it is a device.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에 나왔던 머신을 얘기하겠죠. 머신은 기계인데요. 어떤 기계냐면, with parts. 부분을 부품을 가진 기계랍니다. 자, 대세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대 바로 앞에요 명사가 나와 있으면서 뒷 문장에 보시면 perform or assist라고 동사부터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세 쓰임은 뭐냐?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뒤에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 대시됩니다.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요, 크게 봤을 때 형용사적 역할을 해요. 형용사가 하는 주된 역할은 뭐죠? 맞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이 나왔을 때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문장 보시면 어, device with parts 부품을 가진 장치인데요. 어떤 부품이냐면, t h p e r f o r m p e r f o r m 수행하고 o r a i s i n t "Performing", "Performing", a n y p e o p e o f o o r k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도와주고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을 가진 기계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기계라고 한답니다. A simple machine is a device. 그 단, 간단한 기계는요, is a device, 장치인데요. 어떤 장치냐면 다시 대세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대 바로 앞에 아까 전처럼 a device라는 명사가 나오고요. 바로 뒤에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대또 관계대명사 대시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도록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간단한 기계는 장치인데요 그게 어떤 장치이냐면 That transform, transform이라고 하는 건 바꾸다 변형하다인데요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을 가장 많이 본 것이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자동차가 로봇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생각해서 트랜스폼이라는 단어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세요 바꾸다 변형시키다 자, 그래서 변형시키는 장치입니다. The direction or magnitude of a force. direction은 방향을 얘기하죠. magnitude라고 하는 건 세기를 얘기해요. 규모 또는 세기. 자, 그러면 a force, 힘의 세기나 방향을 바꾸는, 변환시키는 장치를 간단한 기계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The meaning of a machine can be traced by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자, meaning, 기계라는 단어의 의미는 can be traced 거슬러 갈수 있는데요. by 뭐에 의해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 (dictionary)가 사전이죠.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영어 사전에 의해 거슬러 갈수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as an independently functioning structure라고 얘기했네요.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요 기계라는 것의 정의를 an independently 독립 으로 functioning 기능을 하는 structure 구조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And by Merriam-Webster -Webster Dictionary 이번에는 Merriam-Webster Dictionary에서는 as 뭐로서 기계를 정의하고 있냐면 something 무언가래요. 어떤 무언가냐 대절해서 다시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앞에는 지금 something이라는 다시 한번 명사가 나왔고요. 바로 뒤에는 has라는 동사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하겠죠? 이럴 때대은 뭐다? 맞습니다. 관계대명사 되시죠. 뒤에 있는 대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 주는 거죠. 어, m e r r i a 사전에서는요, 기계를요, 무언가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무언가냐면, has been constructed. construct라고 하는 건 건설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건설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다 정도로 보면,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기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라 거죠. 두 가지 사전에서 기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네요. This includes human design into the meaning of a machine. 이것은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human design,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의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대죠. into the meaning of a machine, 기계의 정의에,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답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역사상, a device required moving parts to classify it as a machine이라고 했어요. 자, 디바이스, 장치는요. require, require라는 단어는 O형식 단어인데요, 여러분.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라고 해서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는 걸 require, 요하다, 요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치는 required, 요구합니다. moving parts, 그 움직이는 부분, 가동부를 얘기하거든요. 움직이는 부분의 가동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가동 부분을 to classify, 정의하도, 데요 It as a machine. 그것을 기계로서 정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문장이 조금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장치는 가동부를 그것을 기계로 정의하는 걸 요구한다. 말이 좀 어려웠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가동부가 있는 것이 기계이다라는 단순한 글이었습니다. However, the birth of electronics, birth는 탄생이죠, 여러분. 전자공학의 탄생은요, has led, 이끌었대요. To the development of devices, 장치의 발달로 이끌었는데요. 이 장치는 without moving parts,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가동부가 없는 기계의 발달로 이끌었답니다. 분명히 앞쪽에서는 가동부가 있어야 기계로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자공학의 발달로 가동부, 움직이는 부분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장치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Many refer to as machines.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계로 일컬었대요. 가동부가 없는 장치들을요. Such as 예를 들어서 a computer, 컴퓨터 라디오, 라디오나 and television tv와 같은 것들도 기계라고 볼수 있었던 거죠 machines are assembled from components called machine elements 자 기계들은요 are assembled assemble 이라고 하는 건 조립하다 라는 뜻인데요 기계들은요 조립됩니다 from components 요소들로부터 조립이 되는데요 근데 이 요소들은 cored 자, 이 문장의 동사는요, 여러분, are assembled 에서 are 라는 동사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chord 는 동사가 될 수가 없겠죠.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만 있으니까 여기서 코드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PP 형태로 쓰인 게 되겠죠. 그래서 분리는 components 요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불리냐면 machine elements라고 불리는데요. machine elements 기계 요소, 기계 요소라고 불리는 요소들로부터 조립이 된다라고 얘기 나와 있네요. These elements consist of a mechanism that control movement in different ways라고 나왔어요. 자 이러한 요소들은요 consist of 자 밑줄을 쳐 보시고요 consist of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고 하는 건 타동사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1형식 또는 2형식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죠. 여기서 consist of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These elements are consisted of. 이렇게 나왔다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내용을 다시 보시자면 이러한 요소들은요. consist of 어떻게 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커니즘들, 기계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that 또 나왔어요. 대세다가 동그라미 다시 한번 쳐 보시고요. 바로 앞에 메커니즘이라는 명사가 나왔고 뒷 문장에 보시면 control이라고 동사부터 나와 있죠. 주어가 생략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 관계 대명사 대수로 뒷문장이 앞에 걸 꾸며주도록 해석하는 거 계속 연습 중이시죠 여러분. 자, 메커니즘. 이 기계 장치들은요, 이제 control. 통제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movement.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계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그 움직임을 in different ways. 다른 방법들로 이 움직임을 조종을 하는데요. 그 방법들은 such as, 예를 들어서 gear trains. 여기서 말하는 gear train은요, 그 톱니바퀴 열을 얘기해요. 그리고 transistors switch, 스위치 형식으로 된 것, 그리고 belt or chain drives, 벨트로 움직이는 것이나 아니면 체인을 통해서 전동되는 것들, 그리고 linkage, linkage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연결부고요. And cam and follow, uh, follower systems, 캠과 그것에 따른 부수적 종속 시스템. 그리고 b r a k 와 and clutch, b r a k 와 클러치, and structural components, 그런 구조적 요소들. 예를 들어서 frame m frame 구성하는 요소, 구성부나 and fasteners, 잠금장치와 같은 이런 구조적 요소들과 용 같은 이 많은 것들, 이 다양한 방법들로 동작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려우시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무슨 뭐 톱니바퀴 이야기나 아니면 벨트, 체인 전동, 막 이런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것들인데, 이름들을 몰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톱니바퀴 열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분해해 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사진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톱니바퀴 뭐 작은 것과 큰 것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뭔가를 작동시키게 하는 것 그게 기어 트레인스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조금 어렵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Modern machines 현대 기계들은요 include 포함합니다. Sensors 센서 sensor 아시죠 여러분? 센서와 actuator actuator는 작동기 뭔가가 전력이 들어오고 작동되게끔 하는 작동기 and computer controllers 그리고 컴퓨터 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죠. The shape, texture, and color of covers 자 Shape은 모양이죠. Texture는 질감. 모양과 질감 and color, 색깔들 of covers, 그 기계의 표면을 얘기하죠. 그 기계 표면의 색깔과 질감과 그리고 어, shapes, 모양들은요. Provide, 제공합니다. 어, styling, 스타일을 제공한대요. And, 그리고, operational interface. 그런 작동상의 접점. 접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나는 걸 얘기하죠. 작동상의 접점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접점이 누구 사이의 접점이냐면, between the mechanical components of a machine. 기계적 요소들. 기계에 있는 기계적 요소들과, and its users.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간에, 그런 작동상의 접점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Assembly is within a machine. Assembly 조립이죠. Within a machine 기계 내에서의 조립은 that control이라고 했는데, that에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반복해서 관계대명사 that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명사가 나오고요, 뒤에는 control이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so that부터요. 이 문장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that에서 괄호를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movement에서 괄호를 한번 닫아 보시고요. 그 문장의 앞에 있는 어, assemblies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실질적 동사는 are often called are가 되겠죠 해석을 간단한 문장인데 잘 하셔야 되는데요 다시 볼게요 기계 내에서의 조립은 자 근데 그게 어떤 조립이냐면 that control, 통제하는 조립이에요. movement,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계 내에서의 조립은요, are often called, 종종 불립니다. mechanism, mechanism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mechanism은요, 뜻을 찾아보시면, 그냥 mechanism이라고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기계 장치로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니까 손잡이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볼트와 너트도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손잡이를 보고 기계라고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 파워, 기계의 힘이라고 나왔네요. Machines make it easier to perform tasks라고 나왔는데 자, 여러분 여기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Machines 기계들은요. make 만듭니다. it 그것을 자, 여기서 잇은 대명사로 쓰인 그것일까요? 아니고 여기서 대슬 한번 동그라미 쳐보있 겠어요? 여기에 있는 잇은요, 여러분. 가 목적어 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목적 너무 좀 생소하시죠? 가주어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가주어라고 하는 건 문장의 앞에 나온 주어가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때 가짜 주어인 it을 써주고 그리고 그 원래 주어는 문장의 맨 뒤로 보내서 나타내는 걸 가주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o read many books is difficult 라고 나왔어요. 그럼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힘들다 라고 나왔는데 이 문장에서 주어는 to read many books가 되겠죠? 근데 문장의 주어가 조금 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장 자체를 is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difficult to read many books. 이렇게 하면 가주어를 사용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을 적용을 해볼게요.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면, 가 목적어도 가짜 목적어예요. 그럼 가짜 목적어를 왜 쓰냐? 목적어가 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가짜 목적어 it을 써주고, 원래 있었던 진짜 목적어는 문장의 마 뒤로, 맨 뒤로 보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Machines make it easier. 기계는요, 만드는데요. is을, 가 목적어를 쉽게 만든다. 더 쉽게 만든대요. 그럼 진짜 목적어는 to perform부터 문장의 끝까지가 되겠죠. 목적어가 길기 때문에 감목적어를 써줬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더 쉽게 만드냐면 to perform tasks 일을 수행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대세에서 다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관계대명사 되시죠. Would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be very difficult or even impossible 매우 어렵거나 아니면 불가능했 Done. 그러한 일들을 쉽게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가 기계가? 문장에서요. 지금 문법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한 설명을 되감께서 보면서 꼭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chines carry out tasks more efficiently. 자, 기계들은요, carry out, 수행합니다. carry out이 perform 이랑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들은 수행하는데요, tasks, 일을 수행합니다.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죠. by changing, by plus ing 나왔네요, 뭐뭐 함으로써. by changing, 바꿈으로써. the strength or direction of a force, 힘의 strength, 색이나 or Direction, 방향을 바꿈으로써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해준답니다. A machine can be as simple as a door handle. 자 기계라고 하는 거는요, can be as simpl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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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여러분? as as는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계는요, can be as simple 단순할 수 있대요. 뭐만큼 as a door handle 손잡이죠, 문에 달린 손잡이. 그래서 우리 그 본문 책에서요, 그 손잡이의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기계로 속한. 하는 거죠. 그 문의 손잡이처럼 단순할 수도 있고요. 또는 as complex as, 복잡할 수도 있대요. 뭐만큼? A spacecraft, 우주선만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But 그러나 all of them,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이 모든 것들이 include, 포함하고 있대요. Type of six phasing machines. 유형들인데요. 여섯 개의 기초가 되는 기계의 유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the so, ramp or inclined plane 램프라고 하는 건 경사를 얘기하고요. or inclined plane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사로, 사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뜻이고요. 경사로나 and wedge, 쐐기나 and lever, 지레나 또는 screw, 나사나 또는 pulley라고 하는 건 도르래를 얘기하죠. 도르래나 마지막으로 the wheel and axle. 크릴이라고 하는 건 바퀴죠. 바퀴와 차축. 이 여섯 개의 기본적 기계 유형을 가진 것이 간단하거나 복잡한 기계들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Most machines, 대부분의 기계들은 요 Even the complex ones, 심지어 복잡한 것들도 여기서 ones는요 여러분 1, 2, 3할때그 원이 아니라 그렇다면 뒤에 s가 붙을 수가 없겠죠. 여기 나오는 ones는 부정 대명사예요. 앞에서 machine이라는 말을 한번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걸 언급하기가 싫으니까 ones라는 부정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ones는 기계예요. 복잡 심지어 복잡한 것들까지 대부분의 기계들은요 work 작동합니다. Because of Because of는요, 여러분, because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둘다 왜냐하면 또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인데, because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동사 문장이 나오고요. Because of라고 하는 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또는 명사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들은 작동을 하는데요. Because of 뭐 때문에, the link 연결성 때문에 작동을 한대요. 어떤 연결이냐, between force and distance 힘 거리의 연결성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기계들까지 또 대부분의 기계들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The idea that이라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배우지 않은 첫 번째 표현이 나왔어요. 뭐냐면 대세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 보시겠어요?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배운 대신요 분명히 앞에 명사가 있으면서 뒷문장이 불완전했던 관계대명사의 대시였거든요. 하지만 이 문장에서 보시면 the idea라고 해서 명사가 나오지만 뒷문장이요. 어디까지냐면 that부터요. 쭉쭉쭉 가시면은 e l e m e n t 까지가이 문장의 끝이에요. 그러면 t 절을 보시면 뭔가 생략된 요소가 없거든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요. 요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럼 관계대명사와 쓰임이 다르겠죠. 여기 있는 that은 동격의 that입니다. 본격의 대시라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명사와 뒤에 나오는 대세 내용이 같은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I heard the news. 나는 뉴스. 소식을 들었습니다. That. 어떤 소식이냐면, She died in that accident. 그녀가 그 사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뉴스와 뒤에 나오는 대절이 같은 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 다음에 나오는 대또 마찬가지의 쓰임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아이디어 개념 생각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that a machine, 기계가 'can be broken down', 부서질 수 있다 또는 'break down'하면 분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계가 분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into simple, 단순한 movable, 움직일 수 있는 elements, 요소들로 분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l e d a r c h i m e d e s a r c h i m e d e s 라고 하는 건 a r c h i m e d e s 를얘기하죠 아르키메데스가 to define, 정의하는 것으로 이끌었대요 The lever, pulley, and screw as simple machines 자, so lever, 그 지레나, pulley, 도르레나, and the screw, 나사를 as 뭐로서 정의했다? Simple machines, 간단한 기계로 정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번에 이제 기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건 Gears 예요 자, 우리 앞쪽에서 Gears Chain 이라는 말이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어떤 해석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톱니바퀴 열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톱니바퀴들이 많이 나와있죠. 이걸 여러분들 Gear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Gears are used in machines. Gears들은, 기어들은 are used, 사용됩니다. In machines, 기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such as, 예를 들어서, clocks and cars라고 했어요. 시계나 자동차 같은 그런 그 기계들에서 사용이 된답니다. 위치 have a rotating mechanism and the parts that go around. 했어요. 자, 위치가 나왔는데요. 위치를 와 동그라미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대스를 계속 보아왔는데요, 여러분. 위치라고 하는 것도 관계대명사입니다. 한 가지 다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있죠, 여러분. 콤마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을 써요. 단어는 좀 어렵지만 차이점, 일반 관계대명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태이지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수식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기어라고 하는 것은 시계와 자동차와 같은 기계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석할 때 수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A rotating mechanism. 회전하는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or parts 부품을 가지고 있대요. that go round 댓에서 다시 동그라미.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go around 회전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Gears can alter the power from an engine. 기어들은요, can alter 할수 있습니다. alter는 바꾸다 라는 뜻이에요. 바꿀 수 있어요. The power, 그 힘을요, from an engine. 엔진에서부터의 힘을 바꿀 수 있대요. So that, so that을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So that이 묶여서 같이 나올 때는, 뭐, 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바꾸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냐? It moves at the right speed and force. 그것이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바꾼대요. The right speed, 바른 올바른 속도와 힘으로써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그 그 파워, 동력을 바꾼다라는 거죠. And it goes in the right direction. 그리고 또뭐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엔진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바꾼답니다. Gears are usually sets of wheels. 기어들은요, 보통은요, sets of wheels. 바퀴의 세트들인데요. 근데, cord. 자, 문장이에요. 동사가. Gears 다음에 R라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c 드는 분사가 되겠죠. 불리는 바퀴들의, 일련의 바퀴들인데요. 뭐라고 불리냐면 Cubs. c o 라고 하는 건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라고 불리는 일련의 바퀴들을 보통 기어라고 한대요. with teeth. 그런데요, 이 톱니바퀴가 뭘 가지고 있냐?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실질적 사람들한테 있는 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의 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를 가진 톱니바퀴로 불리는 그 바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이빨은 그 톱니바퀴의 이빨은 대 death 나왔어요. 대에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고요. 대시 다시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Mash and turn together. Mash라고 하는 건 맞물리다라는 뜻이에요. 맞물리고 turn together 같이 회전하는 이를 가진 톱니바퀴라고 불리는 일련의 바퀴들을 gear라고 한답니다. A big cog turns a small cog with less force. 큰 톱니바퀴는요, 턴. 돌립니다. small cog 작은 톱니바퀴를 돌린대요. with the less force 적은 힘을 가지고 큰 톱니바퀴가 작은 톱니바퀴를 굴린답니다. but faster 적은 힘을 가지지만 하지만 빠르게 돌린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톱니바퀴가 이만한 게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게 있었을 때이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 톱니바퀴 큰 톱니바퀴가 한 바퀴 가 돌기도 전에 이 작은 톱니바퀴 는 여러 번 회전을 할수 있겠죠 여러분. 힘 은 상대적으로 덜 들면서 하지만 빠르게 회전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어 small cog 작은 톱니 바퀴는 turn 돌립니다. A bigger cog 큰 톱니 바퀴를 slower 당연히 느리게 돌릴 수밖에 없겠죠. 느리게 돌리지만 but with more force 하지만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Two or more gears 두 개나 또는 그 이상의 기어들은 그러니까 기어를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자면 톱니 바퀴들은요. Working in tandem, working in tandem은 앞에 있는 two or more gears를 꾸며주죠. 작동하는 두 개나 두개 이상의 톱니 바퀴들은 in tandem, in tandem이라고 하는 거 at the same time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작동하는 두 개나 두개 이상의 톱니바퀴들은요. are called 불립니다. a transmission 변속기라고 불린대요. and can produce 그리고 만들어 낼수 있어요. a mechanical advantage 그런 기계적 이점을 만들어 낼수 있답니다. through 통해서 a gear ratio 그 기어의 비율을 통해서 이것들이 mechanism 그런 기계적 장점을 만들어 낼수 있대요.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may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A simple machine 단순한 기계로 그러한 특징들 때문에 단순한 기계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네요 The most common situation is for a gear to mash with another gear 자, 가장 흔한 상황은요. is for a gear. 그 톱니바퀴가 to mesh 맞물리는 게 가장 그 흔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with another gear. 다른 톱니바퀴와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상황이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however. 그러나 a gear 그 톱니바퀴는 can also mesh. 또한 맞물릴 수 있다라는 거죠. a non rotating toothed part. 분명히 지금 앞에까지는요, 그 기어들이 서로 회전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어가, 톱니바퀴 자체가 can also mesh, 맞물릴 수 있는데요. 뭐랑 맞물리냐? non-rotating, 회전하지 않는 toothed part, 이가 있는, 이빨이 있는 부분과 맞물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아까 전에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를 생각하더라도 두 개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였는데 하나는 회전하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Cordelette. 이것을 rack이라고 부른대요.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producing 그렇게 생산해냄으로서 translations instead of rotating 그렇게 함으로써 producing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건 이동이에요 instead of rotation 회전하는 대신에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여기 있는 로테이팅 기어라고 보고 하나가 로테이팅하는 기어라고 봤을 때이 하나만 돌게 된다면 이 밑에 있는 판은 움직이게 되겠죠.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지금 여기 있는 개념이 선생님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버스라고 나왔는데 지렛대예요. 지렛대 원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렛을 가장 많이 그흔하게볼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놀이터에 가보시면 시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소소 시소도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 거죠. 그 지렛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A lever is a bar or rod. 어, 레버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렛대는요. is a bar, 긴 막대기 or rod. rod도 막대기예요 여러분. 막대기인데 어떤 막대기냐면 that, that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로 앞에 대시라고 하는 것에 rod나 또는 bar라는 명사가 있죠. 그리고 대 뒷부분에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So 이 대시를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하죠. 자, 이것은 막대기인데요. 어떤 막대기냐면 that is supported, 지지되는 막대기예요 by your f r m crumb. far r m 이라고 하는 건 지렛목. 그러니까 시소를 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렛목에 의해서 지지되는 막대기를 지레라고 얘기합니다. 오 r 또는 Central Pivot, Central Pivot이라고 했는데 그건 중심축이에요. 지렛목과 중심축이 사실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렛목과 중심축에 의해서 지지되는 긴 막대기를 우리가 지레라고 부른다. effort or force, 노력 또는 힘이 is needed, 필요된대요 to move, 움직이기 위해서. one end of the lever, 한쪽 끝이죠. 지렛대의 한쪽 끝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이나 힘이 필요하답니다. to move a load, 또뭐 하기 위해서?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동시키기 위해서, at the, uh, at the other end, 또 다른 쪽 끝에 있는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힘이 요구가 된대요. The closer the forearm is to the load, the less effort is needed to lift it. 여러분,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앞에 있는 the closer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뒷문장의 the less의 동그라미도 한번 쳐볼게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라는 구문입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음, The more I have 내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more I want 나는 더 많이 원한다 이런 구문인 거죠. 그럼 적용해서 문장에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he closer 더 가까이, the further is to the load. Further 아까 전에 지렛목이라고 했었죠. 그 지렛목이 to the load 짐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the less effort 더 적은 힘이 노력이 is needed 필요됩니다. To lift it 그것을 들기 위해서. There are three classes of lever. Uh, there are, there is there라는 뭐뭐가 있다라는 구문인 거죠. 뭐가 있냐면, 세 개의 단계의 지렛대가 있대요. In first class,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지렛대는 such as a seesaw. 시소가 여러분 영어였던 거 알고 계셨죠? 근데 영어 발음은 시소가 아니라 시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예를 들어 시소와 같은 것이 그첫 번째 단계의 지렛대인데요. The fulcrum is in the middle. fulcrum 지렛목이 중앙에 있대요. 시소는 보면 중앙에 있죠, 여러분? Second class levers 두 번째 그 지렛목은 어떤 유형이냐면 such as a wheelbarrow. wheelbarrow는 손수레에 여러분, 손수레 보면은 한쪽 끝에만 바퀴가 달려 있죠. 자, 그 손수레인데 그것은요, have the fulcrum, f c r u m 지렘 목을 at one end 한쪽 끝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the effort 그 노력이나 or pushing 미는 것은 and the other end 다른 쪽에 달려 있답니다. and 그리고 the load 짐은 in the middle 중앙에 실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in third class levers, 세 번째의 지렛목은, 지렛는 such as a hammer. 망치와 같은 거래요. 근데 가장 이해가 좀안 되는 게 여러분 망치 아니신가요? 망치는 사실 지렛대 원리인가? 라고 바로 생각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The effort is between the load and the fulcrum. 자, the effort, 힘은요, is between, 사이에 있대요. 그 짐과, 여기서 말하는 그 해머를 사용할 때 짐이 따로 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 대상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물과 지렛목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Is a hand, 손이 된다라는 거죠. Many bones in the human body. 많은 뼈들은요, 인간의 몸에 있는 많은 뼈들은 work like levers. 뭐처럼 작동을 한대요? 그 지뢰처럼 작동을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forearm pivots at the elbow. forearm, 팔뚝에, 팔뚝에 pivots라고 하는 건 회전한다. 팔뚝은 회전을 하죠. at the elbow. 뭘 중심으로? 팔꿈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렛대의 원리가 거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acting as a type of a third class. 그것은요, 작용하는데요. 세 번째 단계의 지렛처럼 사용이 된답니다. to give extra lifting or pushing power 그리고 추가에 드는 것이나 또는 밀어내는 힘을 제공하면서 발꿈치가 지렛대 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저와 다양한 기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앞 부분에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책 읽기가 조금 힘드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실 때는요 한 가지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앞에서 뒤에까지의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ye.